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8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관계대명사 이중제한이라 그러죠. 예, 관계대명사 이중제한 또는 이중한정이라고도 해도 되죠. 이중한정 또는 이중제한. 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행사가 앞에 한 개가 있어요. 선행사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이 두 개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사 절 A가 있고, 그쵸? 이렇게 쭉 오겠죠? 그리고 또 뒤에 관계사 절 B가 오는 형태예요. 두 가지의 관계사 절. 그래서 둘다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첫 번째 관계사를 해석할 때, 뭐뭐 중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문장들을 해석을 해보면서 익혀가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is there anyone이에요?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that you know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이 오죠. 예, 그리고 뒤에는, who can speak French well? 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옵니다. 둘다 선행사는 뭐예요? Anyone이에요. Anyone. 그쵸? Anyone이 둘다 선행사입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첫 번째 이 관계사 절을 뭐뭐 중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누가 있냐? 너가 아는 사람 중에. 그쵸? 너가 아는 사람 중에 who can speak French well? 프랑스어를 잘 말할 수 있는 누가 있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첫 번째는 중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Can you mention anyone? 너 누군가를 언급할 수 있냐? 근데 그 누군가는 또 누구예요? 뒤에 보시면은 That we know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첫 번째로 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 절 Who is as talented as he가 됩니다. 첫 번째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중에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쵸? 그만큼이에요. 그쵸? as 원급 틀에서 뒤에 as만 만큼으로 해석이 되죠. 그 사람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할 수 있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3번도 조니가 was the only person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또 관계대명사 이중제한이죠. That I have ever met.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가 되겠죠. 그쵸? 자,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그죠? 첫 번째로 온 거고. 그 다음에는 Who never thought of himself first. 그쵸? 결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결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었대요. 유일한 사람이었대요. 누가? 조니가. 자, 그 다음도요. Is there anything? 그쵸? 어떤 게 있니? 근데 그 어떤 건 뭡니까? 자, 바로 너가 원하는 것 중에 that you have not. 너가 가지지 않은. 그쵸? 너가 가지지 않은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너가 원하는 것 중에 너가 가지지 않은 게 있니? 자, 5번도 보겠습니다. 5번도 There was no man이죠. No man인데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왔죠. Who knew him? 그를 아는 사람 중에, 그쵸? 그를 아는 사람 중에 That ever had a thought against him. 그에 대해서 against는 뭔가를 반대하는 의미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가 되겠죠. 그를 아는 사람 중에, 그쵸? 뭐뭐 중에, 그쵸?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There was no man,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There is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다음에 that passes for heroism이죠. 예, 그래서 이 영웅주의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 pass for 하게 되면은 뭐뭇을 통하다죠.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 중에가 되겠죠.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 중에 which is not heroism at all. 전혀 영웅주의가 아닌 것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someth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nothing이죠, 이것도. Nothing.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런데 that he wished, 그가 바라는 것 중에, 그쵸? 바라는 것 중에 which he was denied예요. 그가 허락받지 못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죠. 자, deny는 우리가 원래는 부인하다라고만 아는데 이게 사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형식. 그럴 때는 뒤에 당연히 뭐가 와요? 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죠. 예, 그럴 때는 얘에게 얘를 허락하지 않다입니다. 뜻이 허락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 IO가 앞으로 오게 되면 수동태가 일어나겠죠. 예, 그럴 때는 IO가 앞으로 가게 되고 be denied, 그쵸? 그리고 DO는 그냥 내려오겠죠. 이때는 뭐예요? 요거를, 그쵸? 허락받지 못하다죠. 근데 이 DO가 이 문장에서는 위치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 중에 그가 허락받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자, 마지막 8번. There is no one이에요. 이것도 누구도 없다는 거죠. 누가 없어요? 예, there I know of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who deserve to love you예요. 너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죠. 그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 자, 이제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배운 거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모르고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다가 이러한 관계대명사 이중 제한이나 이중 한정 문장이 나타나게 되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배우고 나서 영어 원서나 독해를 하다가 이러한 구문이 나오면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번 보시면은 I cannot recall a case예요. recall은 뭐죠? 생각해내는 거죠. 상기하는 거죠. 한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예,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거죠. 자, 근데 그 남성과 여성은 누구입니까? Whoever occupied any considerable part of my thought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절이죠. 이제까지 어떤 상당한, 그쵸? considerable,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뭐에 대한? 내 사고 속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그 남자와 여자들이죠. 자, 그리고 또 뒤에 관계절 붙죠. That did not contribute towards my moral or physical welfare. Contribute는 기여하다죠. 기여하지 않았던, 그죠? did not이니까. 뭐를 향해서? 나의 moral, 도덕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welfare, 행복, 그쵸? 나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행복을 향해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 기여하지 않았던 남성과 여성의 그 경우를 나는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상당한 역할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행복에 기여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On those occasion이니까 뭐 이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cannot but 동사 원형이죠. 예,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그렇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유명한 표현 뭐가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있죠. 이때 to 부정사를 쓰죠. 예, 또는 cannot help ing. 요 세 개가 다 뭐예요? 이때는 동명사를 쓰고 이때 동사 원형을 쓰고, 그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이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구닥다리 표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영어 원서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도 한 1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논문이라 이런 거다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 예, have no choice but to랑 이 캔낫봇 동사 원형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무슨 뭐 너무 문어체적인 그러한 영어를 공부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문 이런 문법책을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이 훨씬 더 영어를 잘했어요. 예. 요즘에 나와 있는 뭐 그러한 독해 지문들, 실용 지문들이 있잖아요. 뭐 토익에 나와 있는 RC 지문들이랑 이런 것들 보다 그런 것들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전공 서적 아니면은 어떤 교양 서적을 영어 원서로 잘안 읽혀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문어체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대화할 기회보다 글을 읽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문어체 영어가 저는 좀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죠. Contemplate는 뭐예요?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죠. 예, 고려하다, 생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를요? 많은 것들을.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은 또 뭐예요? 관계대명사 이중재현이 또 보이네요. That have been done. 행해진 것들 중에, 그쵸? 행해진 것들 중에 That ought not to have been done. 이 ought는 뭐예요? should죠, should. 그쵸? should have pp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랑 이 ought랑 같은 거예요. ought to have pp,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죠? 했어야만 했는데 못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should not have pp는 뭐예요? should not have pp. 여기 not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해석하면 이 행해진 것들 중에 그쵸? 행해지지 말았어야 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and the many things. 그쵸? 또 많은 것들인데 어떤 많은 것들이죠? That have not been done. 행해지지 않은 것들 중에, 행해지지 않은 것들 중에, that ought to have been done. 행해졌어야만 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그쵸? 누군가가, 예, 고려할 수밖에 없대요. 그쵸? 이러한 때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과 4번을 또 살펴볼게요. 자, 오늘날, 그쵸? 오늘날인데, 자, it is expected of every person that. 자, 요런 거는 그냥 덩어리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요런 걸 이제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죠. it is expected. 그쵸? 그 다음에 of somebody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절이 오는 형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that 이하의 내용, 이라는 것이, 그쵸? 이 that 이하의 내용이라는 것이 누구누구에게 기대되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가짜 주어죠. 대절 수동 태죠. 예, 대시 진주어가 되겠고. 얘는 이제 껴들어간 거죠. 누구누구에게. 자, 데디아라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진다. 오늘날에는. 그쵸? 데디아의 내용을 보면, he can say,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In simple, direct fashion이죠. 아주 단순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with correctness 아주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함.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reasonable fluency 아주 상당한 유창성이죠, 이게. 상당한 유창성으로. 그죠? 지금 이게 껴들어간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상당한 유창성으로 그쵸? 그는 말할 수 있대요. 뭐를? The thing. 그것을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이중제한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가 유념하고 있는 것 중에, have in mind.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that are related to the moment's need. 바로 그 순간의 필요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그가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쵸?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진다. 되셨습니까? 예. 요 뒷부분만 다시 해석하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중에 그쵸? 그 순간의 필요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그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죠. 예, 근데 어떻게 말해요? 아주 단순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고 아주 상당히 유창하게 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험이죠. 근데 어떤 위험이에요? 우리의 문명이 컨프런트, 맞서고 있는, 우리의 문명을 맞서고 있는, 우리의 문명이 마주한 그런 위험이 are not so much the external danger예요. 예, 뭐 그렇게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 외부적인 위험이 아닌 건데 외부적인 위험이 뭐예요? 대시가 설명해 주죠. Wild man이에요. 야만인이죠. 그리고 전쟁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 파산이죠. 파산. 근데 이 파산은 어떤 파산입니까? 예, 바로 그 전쟁이 그쵸? 그 전쟁 이후 이것도 전쟁을 받는 거죠. 전쟁 이후에 가져오는 그러한 파산. 그쵸? 예,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가장 놀라운 그러한 이 dangers, 그 위험은 뭐냐? are those예요. 예,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또 관계되면서 이중재현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죠? 자, which menace it from within. 바로 이때 이 단어는 위협하다에 있죠. 위협하다. 자, 뭘 위협해요? it을 위협하죠. it이 뭐예요? 문명이죠. 문명을 위협하는 건데 바로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거죠. 예, 바로 문명을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것들이래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또 대절이 이렇게 또 꾸며주죠. 예, 쭉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내부로부터 그 문명을 위협하는 것들 중에 그쵸? 그것들 중에 또 뭘 위협해요? 예, 마인드, 정신을 위협하는 거. 그쵸? 뭐보다는 오히려 몸이나 또는 재산이죠. 이스테이트. 특별히 부동산이죠. 토지. 현대인의 몸과 재산이 아닌 정신을 위협하는 것들이다가 되겠죠. 그쵸? 내부로부터 문명을 위협하는 것 중에 현대인의 몸뚱이와 그리고 재산이 아닌 정신을 위협하는 것들, 그게 바로 the most alarming dangers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는 남겨주시면 댓글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